좋겠습니다. 앞다리로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뒤에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순서자들은, 특별히 순서 맡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 목사회 그 공식 첫 행사인 신년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월 23일 신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신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기도 화창한 날씨와 함께 좋은 날, 복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앞에, 우리 사역 앞에, 이민교회 목회 앞에 대망의 2020년도를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도를 모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뇌영 목사, 한인 목사회로 이렇게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뇌역을 중심으로, 맨하탄을 중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 강단 강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아파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이 치유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강단에서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세움받는 교회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성실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두 손 들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48회기 목사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준성 목사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온 임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화목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목사의 신년 기도회에 명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최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최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 해 동안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목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주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다음은
수석협동 총무이신 김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성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다음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또 그리고 한국의 명동에 있는 명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요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아, 신년 기도회에 제가 여기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송병기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보면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계시는데 저같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아주 영적인 기도를 하셨는데요. 과거에 의료기구가 없을 때 의사들은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딱 환자의 상태를 알아봐요. 귀에 딱 꽂고 딱 갖다 대면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무슨 병인지 맞추잖아요. 이 한의학, 중의학은 병만 딱 짚어보고 요것만 딱 짚어보고 상태를 알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서를 듣고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가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 가성을 하는 건지 진성이 있는 건지 목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지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명동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중심이 뉴욕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이 명동이잖아요. 하루에 150만 명이 유동인구고 그 다음에 주말은 200만 명이 유동인구 명동에서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섬기게 돼요. 섬기다 보면 저는 항상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솔직히 짓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쓰시는가 가만히 묵상한데 주님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을 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명동에 우리 이준성 목사님이 보냈다 누가 보냈다
아, 목사님, 예, 어떤 분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 잘 섬겨요.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겨드립니다. 또, 여성, 사모님 같이 오면 마음이 동하면 코스메리 화장품도 사드리고, 예, 뭐, 하여튼 제가 잘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가 식사 대접하니까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오는 분들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말씀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11시니까요. 기도 순서가 제가 보니 많네요. 제가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한 목사들 이 시간을 미터 제한을 안 해놓으면 늘어져가지고 제가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30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믿으면 다 알잖아요. 그죠? 오늘의 시대는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보네포라는 신학자 알죠?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회방될 때 1945년도에 짧은 생애를 막아냈는데 그 당시에 이 나치 독일 그때에 독일 정부가 추구하는 종교정책, 기독교정책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따로 나갔잖아요. 보네퍼를 제가 보면서 하는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성경의 핵심을 얘기해요. 어제 이 글로벌 여성 목사 이침식 때 우리 저 교협의 양민성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그분은 목회를 대야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발을 씻기는 성김의 목회를 얘기하면서 판을 얻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하나님이 딱 보이지 않게 환상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지금까지 16년째 목회를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양민성 목사님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했지만은 이번에 또 새로운 면을 봤어요. 아주 왜소하고 개날표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아시잖아요. 예, 민중치나 안병무 박사 그런 그 교회 가서 복음으로 바꾼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보따리 사고 다 때려치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마라나타 정신을 통해가지고 이 순교 정신 또 요즘은 제가 조용히 공표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제가 버리는 무브먼트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면 정빈의 삶을 살자. 불교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행복을 얘기했는데 포스터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저는 미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정빈의 삶을 실천한 분이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영락교회 세우고 그렇게 큰 교회를 놓고 나중에 남한산성에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여생을 마쳤거든요. 저는 그 경기도 광주에서 남한산성에 가뒀잖아요. 거기서 목표를 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직생활을 제가 Ministry of Education 옛날에 문교부죠. 문교부 서울시 교육위원회
강남교육청 강남 8학군 80년대 그러면서 제가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려와 아멘. 제가 아멘을 잘해요. 왜 아멘이 중요하냐? 따라하십시오. 아멘하여 아멘. 영광을 아멘. 돌릴지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예, 순종하는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예, 중국을 가라고 했는데 아 중국 그 너무 싫습니다. 공산당이 싫고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미국 와서 이런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크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하고 상관없어. 내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중국에서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영어 생활권 속에 사시니까 영어는 다 저보다 뛰어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어예요. 중국어로 티칭 프리칭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10시간이고 중국어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 공직 생활 잘 나갈 때 순종하지 않고 했으면 벌써 퇴직해가지고 됐을 거고. 근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보여줘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뭡니까?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영성입니까? No. 은사와 능력은 때가 되면 다 폐해져 버려요. 저도요 봉천동에 가면 글로벌 영성단체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도 해주고 나 설교만 해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티칭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더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티칭이 순서가 아니고 프리칭이 문제죠. 뭐 큰 교회들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 티칭 사역이 가능한 게 뭐 좁은 교회들은 이게 별도 안 되잖아요. 설교하면서 티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중국을 가라. 아 중국 싫은데 가라 그러잖아요. 아, 경기도 광주에 땅 300평 사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아 이제 재밌게 좀 하려고 하는데 너가 내려놓고 가. 그때 얼마 되지 않지만 2002년도에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한 70만 불 정도 돼요. 주님이 그걸 내려놔래요. 그리고 너는 5만 불만 가져가 그래요. 70만 불을 내려놓고 5만 불만 가져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권사님들 6명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 절대로 이걸 못 떠난대요. 왜 못 떠난가 가만 들어봤더니 이 교회가 목사님 거라 이거죠. 왜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냐? 아, 제가 그래서 15년 목표하고 서글픔을 느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까지 못 가르쳤느냐?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서울에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공직생활 해가지고 퇴직금 다 던져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목사님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교회거든요. 오늘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나가지고 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어라. 당신들은 전도 안 해도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이 전도하잖아요. 좋은 건물. 예.
저는 하나님이 명동에 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집이요 경기도 부천 송내에요. 부천 송내에서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데 트레인 타면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한 시간 갑니다. 사람들은 전부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가 내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가 이래 봤더니 전부 게임하든지 뭐 쇼핑하고 젊은이들 다 하고 나는 한 시간의 거리가 저 한국에 들어와 주님이 나한테 물어요. 너 차를 몰고 다닐래? 타고 다닐래? 그래요.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좋아요?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타고 다니는 게 좋죠. 몰고 다니면 드라이빙 하려면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아, 나 주님아, 주님 나 타고 다닐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아, 목사님 무슨 차입니까? 나는 BMW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 BMW? 아니 목사님 BMW 타세요 그래. 근데 다시 한번 인터프리테이션 하죠. 제가 해석해줘요. 버스, 메트로, 워킹.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얼굴이 이병용 목사님도 오셨네요.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죠. 경기도 광주에. 예. 근데 우리 교회는 BMW, 우리 집에는 BMW가 네 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전부 BMW 타고 다니잖아요. 예. 지금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비행기를 한 1000번을 탔어요. 900번, 1000번 탔어요. 1000번 탔다 해도 놀라지도 않네요. 1000번을 탔는데, 거리를 따지면 지구를 30바퀴 돌 정도로, 지금은요, 격주로 해외를 나가요. 지금 미국 이번에 열흘 하고 또 들어가면 한 주 쉬고, 또 인도를 들어가요. 인도 들어가고, 또 쉬고, 일본 들어가고, 계속 제가 한 달에 두 번이면 1년에 20번, 30번 제가 나가요.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 때가 임박한 때 주님이 저는 늘 반은 설교사 반은 목회자고 목회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명동으로 가라니까 주님 명동에 사람 사는 집이 없는데요. 잔소리 말고 가. 내가 사람을 보내리라. 어디서 명동에 또 옛날에는 설교사로 가기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목회를 했고 설교사 갔다가 8년 갔다가 들어봤으니 명동에서 목표를 해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쪽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제 아찔해요. 그 지금 누가 오겠냐고요.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명동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저도 영락교회도 주변에 있지만은 명동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1년도 안 되고 몇 달 하는 하나님이 호텔을 잡으라 해요. 호텔을. 그 명동의 특급 호텔, 여러분 명동 아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퍼시픽이 있고, 왼쪽에 프린스가 있고, 프린스에서 대학생을 쭉 보면 세종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 안에다 가면 사보이 호텔이 있고, 아마 옛날에 명동에서 노시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옛날에 내가 명동에서 놀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텔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하고 대화를 해요. 이 프린스 호텔 컨벤션홀을 좀 쓰자. 이 친구의 첫 마디가 목사님 부자입니까? 그래요. 아, 요거 봐라.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로 했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가 이래가지고 호텔 회장이 다 계약을 할 때 저 명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호텔에 컨벤션을 쓴단 말인가? 아, 최유아 목사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래요. 빌딩도 10층짜리 있고 뭐 있고 자기가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호텔을 사용한 지가 한 2011년도에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왔어요. 10년대. 명동이기 때문에 거긴 땅 한 평에 2억씩이에요. 2억씩인데
이역거라도 여러분 안 놀라네요. 한 평이요. 그런데요, 그 호텔을 쓰면 우리가 시간당 돈을 내요. 저는 그걸 풀타임으로 쓰죠.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계산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계산하면 몇 명이 먹습니까? 한 명밖에 못 먹죠. 어린 소년이 도시락으로 받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얹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여 열중 확률이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계산이 있다.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의 결론이 뭡니까?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되지 않은 줄 압니까? 바울이 그러자 혀의 영광이 다르고 다른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어린아이 안에게 맹수하는 것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을 믿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아들이 있는데 생수에 드는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해석하기를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 용서 많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 현실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어때요?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구약의 복은 땅의 가연적인 복이죠.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땅이죠. 그 다음에 자녀죠. 야곱이 열두 지파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화되고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고 야곱이 한때 두때 반때를 두고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신약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인데 신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애통한 팔복이죠. 뭐가 복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뭐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제가 아까 포스터 한경빈 목사님 이후에 천빈의 삶을 사신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백주영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고나가 동생이죠. 이분이 큰 목회를 하고 수천 명 성도를 후임자를 안 세우고 다섯 명 부목사를 세워서 파트를 맡기고 마지막 설교가 내가 이 교회 떠나는 날 이재철을 잊어라 지워라 그리고 경남 통영인가 어딘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알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 통합에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이 포스트 한경진 목사님이 없었는데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소개하는 데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아, 가난하게. 아, 물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아들딸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다 필요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촉한 줄로 여기고 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한 하나님 마음을 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면서 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너도 때가 되면 은퇴할 텐데 가난하게 하려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가 3만 명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있을 것이 없어요. 오늘은 이곳 쪽, 내일은 저 뭐, 심지어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 이단 기도원에 갔다가도 밥 주고 그냥 주니까 갔다가, 뭐처럼 고국에 돌아가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선교지가 차라리 좋다. 선교지 돌아갔다. 안타까워요. 대교도 많고, 돈 사람도 많고, 큰 교단도 많은데, 선교사를 보내기만 했지, 오면 후속 처치가 없는 거예요. 그 나같이 아무도 없는 목사에게 너가 선교 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을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디파짓 뭐, 5,000불이죠. 월 렌트비가 500불에서 600불. 10개, 저 몇, 선교사님들이요. 10개 별거 아닌 거지만은 서로 돌으려고 난리예요. 어머, 프로쇼도 다 갖춰놓고. 그래서 왔다 간 사람들이 우리 선교관 완전히 A급으로 해놓고 또 서로 공부하니까 전 세계에서 서로 들어 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리는 방법이구나. 전 세계에서 저를 만나고 이렇게 쭉쭉 오니까 지금도 대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못 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미션이 선교관을 120개 이 오피스텔 그런 빌딩을 지어야 되잖아요. 꿈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이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Come from the Father, come into the world, leave the world, go to the Father.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간다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자 됐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입니까?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두르시는 분들 보면서 아, 그 당시 사도바울 시대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인데 미국 시민권 100만 개하고도 안 받고는 뭐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권 줬어요. 네. 전 세계 시민권 다 죽어도 못 받고는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신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사람 이름 앞에 믿음으로만 남아요. 최요한이가 믿음으로 하느냐 이거죠.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합니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합니까?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것을 입에 토하지 않고 믿음으로 합니까? 저는 목사회가 이준석 목사님 만나면서 몇 번 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의 목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50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종교개혁 정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아모스 8장 17절에 물이 없어 가라앉아 양식을 줄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에 빠졌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오늘의 시대는요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쉬워요. 눈이 열리면 열리면 쉬워요. 안 열리면 어렵고. 너무 쉬워요. 근데 칼빈 선생님 주석을 안 했다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덮어놓고 있어. 아, 요한계시록 22장 10절만 읽어봐도 이 책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 지금 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요. 한국교회 약한 부분을 이단들이 다 치고 들어왔어요. 영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그래야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구원론이 약하니까 구원파 생겨가지고 난리죠. 결실을 약하니까 이만이 신천지. 알겠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목사 장로들이 수백 명이에요. 요한 결실은 모르니까 요즘요 신천지가요. 여기도 듣습니다. 요한 결실 가지고 도전에 들어와요. 구조적으로 너무 심어요. 너무 심은 요한계시록을 바울에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면 돼요. 제가 질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로 걸어다니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엘리엘 열성분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분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못 박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 말씀 전문가들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아,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신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성경이 열어지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못 알아봤느냐. 신명기서에 해답이 나와요. 신명기서 29장 4절에 가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안 줬어요. 야, 오늘 우리에게는 독이 뭘 세 가지를 안 줬느냐. 보는 눈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변능기를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전 떡 먹고 배부르니까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빌립이 영성의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니기로 가니까 성도들이 왜 이동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아기를 낳는데 저설자를 젖이 안 나와.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안고 장피를 무릅쓰고 동양젖을 먹여서 살렸어요. 내 앉아서 젖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 젖을 빌려서라도 내 애기를 살렸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안 되니까 성도들이 흔들려요. 교회와 사람의 말씀들을 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 저기 기울하다가 신천지로 이단으로 쫙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단 아무로 할 거 없어요.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저 그렇게 봐요. 명동에 사람 사는 집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명동 가서 프린스 호텔에 컨벤션홀에 제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땅이 얼만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돈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돈은 문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 믿음으로가 문제예요. 자기 공명심에 불타서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해보고 싶어서 너 그러면 항상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잖아요.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지키신 일,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나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 다 달라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29가지 은사인데 중국 등을 빼고나면 23가지 남는데 은사를 다 줬어요. 주님이 나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나는 교수 사역입니까? 성경 사역입니까? 지리한 사역입니까? 말씀 전하는 자입니까? 설교사입니까? 이걸 신학교에서 잘 분별해가지고 잘 놓아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오늘 뉴욕 이 목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뉴욕 목사회 그러면 교역은 뭐 다 교회가 가입하는 거니까 목사회는 목사님들 침묵 위주잖아요. 목사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만남 서로 위로해 주세요. 흩어지 말고 기자분들도 여기 얼마 계시는데 좋은 것만 질러주세요. 흠잡지 말고 댓글 걸지 말고 좋은 것만 예. 저도 언론을 하잖아요. 물론 선교 전문 신문이 있다면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이에요. 겹주로 16명씩 발간해요. 좋은 선교사들 저는 계속 다른 신문에서 잘 직접 안 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친거 있잖아요. 예. 전부 블루오션, 레드오션으로 하니까 나는 블루오션이에요. 돈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디모데전서 보면 돈이 늘 눈을 찌른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5장 16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고 욕의 인내를 알고 주신 결말을 구하거니와 욕 알잖아요. 욕의 재산 목록이 1장에 나오죠. 마지막 42장에 재산 목록 나오면 갑절의 복이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겠죠. 아, 저는 명동에 있다 보면요 전 세계에서 별별 사람들이 오고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또다. 하나님 없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단위선교회 이장림 목사님 아시죠? 92년도 불발이 됐어요. 제 친구 하나가 독립문 성결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빠졌어. 담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빠졌어. 어느 날 또 두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최 목사 여기 와래.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이답게 목사님. 이답게.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 목사는 목사답게. 이장님이가 불발하고 난 뒤에 이답게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이제 목사답게 해야 되겠다.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나는 목사회가 좀 새롭게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회원들이 야 목사회가 달라졌어. 아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일해. 목사님들께 맨날 뭐 놀러다니고 요즘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수준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만 봐도 저희 교회 석박사들이 많고 성도는 얼마 모여도 교수들이 많고 정부의 현 정부의 고위직 관리도 있고 많아요.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 신학적이 어떻고 지성적이 어떻고 감성이 어떻고 하겠어요? 오로지 말씀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명동에 사람이 안 살아도 저희 교회는요 평균 1시간, 2시간에서 와요.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것들 합니까? 뭐 와요. 트레인 타고 경기도 광주에서 남양주 파주에서 부리에서 일산에서 인천에서 와요.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금방 어르신들 한 서너 명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 아니 어르신 명동교 올라 몇 시 출발합니까? 물으면 11시 예배를 위해서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차를 4번 갈아타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 운동력에서 좌우로 나서 어떤 예리한 흥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성과 뜻을 감찰하잖아요. 제가 인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에 갔을 때 작년 11월에 갈 때 목사들이 한 20, 30명에다가 신학생들이 80명에다가 직분자들까지 한 180명이었어요. 인도가 안 좋던데 여기 1월달에 또 갔어요. 갔는데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간증이 줄을 이어요. 말씀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소리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는 집안 적도 없고 말씀 듣다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살아가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영과 영이 들어가죠. 혼과 생각이 깨지죠. 관절과 골수, 육신이 치료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아, 물론 제 교회도 있다는 게 줄을 이어요. 간증이. 지금은 말씀이 홍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홍수 시대는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떤 물인데 뭘 마셔요? 요즘 TV에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메뉴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예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려면 가르치려면 영감이 와야 돼요. 인스피레이션이 와야 돼요. 인사이트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길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려하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마음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예레미야 9장 13절에 다른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도 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레미야 9장 24절 보니까 명철하여 나를 알 것을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십시다. 그 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해.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요거는 잘 알아요. 다음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또 두 번째 내가 이래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건 맞냐? 여기서 사람이 막혀요. 예수를 믿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 가르치니까 박옥수 같은 분은 거듭남의 비밀, 그게 뭐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그것만 잘 이해하면 거듭나는 게 훨씬 나오는데 이 거듭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충체에 발에서 거듭남의 비밀. 이야, 일본에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이지 감미삼아 됐어.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일본 감미삼아 신이 김치삼아 연삼아 배웅준 신으로 뭐 하는 일본 여성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다 신이. 근데 일본 성경을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표현이 없어요. 감미삼아 유인 있지 없어요. 태국에 보면요, 이제 태국 사람들 전도할 때 라이프레 예수 시디기 자극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위에라 위에 메이 하우드 서칭 파서 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목사는 목사답게, 목사답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목사답게 삽시다. 네, 목사답게 삽시다. 목사가 변하면 다 변해요. 목사회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요번 인내를 알고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 인내하는 자의 복, 또 그리고 목사답게 삽시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답게 사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목사답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를 할 텐데요. 합심 기도는 이제 합심기도 하기 전에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올라오셔서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가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와 금식 성회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저희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금식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뉴욕에 기도의 불을 당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개 금식 성회를 위해서 우리 금식 성회 준비원장이신 김희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사회가 회개 금식 성의를 가집니다. 강사 소개는 회장님이 하시고요. 자, 버너스빌 수양관에서 하는데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정말로 내 가슴을 치고
주의 사자들 목사님들이 의여복 사이가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살려줄 것이고 조국도 대한민국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금식하고 누유 목사가 금식기도 하면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이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금식기도 했고 미스바가 모여서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3일 금식할 때 주여 대사도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다같이 이전에 통성함 기도합시다.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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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영이 회개하게 하시고 누영 목사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 꿇을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금식 성리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3일 동안 아버지의 9일 10일 3일 금식 성리를 나오니 주여 나라를 미국을 살려주시고 조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조국을 살려주시고 북녘당도 살려주시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모였고 기도자들이 모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금식 성례를 목사회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 끼도 금식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세 끼 아니라 40일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소시는 강사 목사님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운동이 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미국도 잘 되고 살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를 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조국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의원 목사이가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나부터 회개하며 민족과 나라가 살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내가 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목사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가 우리 강제 금식 3일한 후에 대사도가 되고 1차 2차 3차 4차 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썼었는데 내가 오늘 주여 금식 성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도가 올처럼 여기 있는 주의 사자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로 쓰시옵소서. 전도꾼으로 쓰시옵소서. 무릎 꿇을 줄 아는 목사님으로 쓰시옵소서. 누영 목사의 금식 성례를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뉴욕 교역과 목사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사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신년 기도회를 주님 열어주셔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뉴욕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귀한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 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교회가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마음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목사회와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이여 서로 소통하며 그런 이 회기와 이런 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계를 품고 기도하는 목사회 그리고 교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장님과 또 임원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좋은 그런 열매 결실 맺는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회개하고 이북에 다녀와서 김정은이 내려오는 것을 환영하자 하시던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조국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미국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2020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이상 법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기 때문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망정 그들을 잘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와 낙태를 옹호하는 민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다시 재선이 되어야 미국이 좀 더 이 세계를 리드하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곧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그런 사건들이 미국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는 그 사이에 미국은 말할 수 없는 어둠에 쌓이게 되고 급속도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과 우리 정부를 위해서 주여 합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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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사파의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재의 주님의 영향이 올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기도의 영향을 받은 아니요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존중하고 아버지와 자유와 민주와 주님이여 평화로운 세대가 다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국이 오늘날 세상 땅끝에서 모인 주님의 각 종족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주님의 데리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말할 수 없이 신앙적으로 주님의 혼란 중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중에 이미 주님 무슬림들이 주님의 몇 명이나 주님의 당선이 되었고 아버지 국경을 폐쇄하고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하자는 이런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런 주님 주장을 하는 주님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오픈보도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님의 법치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시기에 주 예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미국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주님의 우리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펜셀라오 모건도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인구의 4분의 1이 주님의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힘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다시 창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 곳에 죄종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피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미국 사람의 돈을 털어서 주님의 애국의 주님의 잘못된 질 불법 체류를 살리자고 하는 잘못된 정책이 아버지 하나님 폐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세우시고 계획하신 올바른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도 잊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사파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청와대를 주님의 장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라를 주님의 민주주의를 난두질하고 있사옵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각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역사하는 주님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맞바람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사랑해 주시며 특별히 선교단체들에게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대주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슬람, 불교, 힌두,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침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에 은혜롭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비리를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변조시키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짓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선교지의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슬람은 무너질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공산권의 복음의 전도가 자유로워 질지어다. 불교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교지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불평하게 하는 어두운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선교단체의 모든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그들의 기도와 수고로 이 땅의 여러 지역에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게 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사오니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간구하옵니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지만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마약에 빠지고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2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차세대 선교를 위하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차세대를 위하여 이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에 신경을 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 목사님들, 목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차세대를 위하여 이세를 위하여 저희들이 교육을 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허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뉴욕의 대뉴욕에서 마약으로 인하여 술로 인하여 많은 이세들이 방황하고 세상의 길로 나간 아버지 하나님 이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들여다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약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가 있는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들여다봤는지요.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각성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국의 내 이웃을 돌아볼 때에 내 교인을 돌아볼 때에 어려움과 힘든 자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뉴욕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뉴욕 도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예배 시간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의 학교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48회 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48회 기는 전무후무한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지금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에서 11일에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인데요.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뉴욕 교육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한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차세대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아마 텅텅 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릎 꿇고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과연 내가 올 때 나를 영접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한 그런 말씀을 아주 가슴이 새깁니다.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목사의 부회계를 맡고 계시는 정숙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재이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제48회기 뉴욕 목사의 협의회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준비한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손길이 모아져서 우리 목사협의회가 2020년도를 이끌어갈 때에 꼭 필요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된 목회자 있습니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목회자 있습니까? 얼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서 도와 세워가는 목회 목사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이준성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48회기 목사회의회가 이끌어 나아갈 때에 참으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부으심에 따라 하나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함께하고 동참하는 줄 믿으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 증조의 하나님 성금이 전도사님께서 헌금송을 해주시는 동안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송병기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요즘 교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 피노럴 서비스를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계셔요. 그리고 뭐 말씀 전하시는데 은혜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청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병기 목사님 오늘 특별히 신년 우리 기도회를 맞이하여 귀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축도하라고 올라오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순환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나 그때 이쪽 보니까 계셔. 이렇게 축사를 정말 저도 2020년 맞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20년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회가 기도로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국제선교요한협회 또 대회장 되시는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나 먹기 살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서 말씀의 홍수인데 말씀을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흙탕물이니까. 전 마음속에 너무나도 그게 와서 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전한 것이 저 홍수 속에서 흙탕물 전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영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아니 제가 그렇게 4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잘못한 것뿐이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2020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뉴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는 그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죠. 없는 자의 풍성이죠. 죽은 자의 생명이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최고가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하고 제쳐놓고서 우리는 다른 이상한 것을 많이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하면서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호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 뉴욕의 교회 협의회뿐만 아니라 목사회가 먼저 바뀌어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2020년에 우리 뉴욕의 교계가 달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48회 교회 회장 되신 우리 이주성 목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을 텐데요. 그 꽃을 이번에는 그 못 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꽃을 못 달게 하나 했더니 아침에 직접 오셔가지고 요걸 달아주셨어요. 명찰이 여기 뭔지 자세히 봤더니 각 직책과 이름이 써있는 그러한 명찰입니다. 상당히 부담 가는 명찰입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달아준 줄 믿습니다. 네, 이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 어제 행사도 있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서기 목사님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최유한 목사님은 강사 소개를 회당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총무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사 소개를 앞에서 다 해버려서 내가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덧붙이자면 그래요. 우리 최유한 목사님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 선교에 정통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은 두 번째고 뭐 말씀도 정확하고 정통하지만 그것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온 힘을 다 쏟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뭐 명동교회 막 한 달에 한 2만 불 있어야 운영이 된 교회입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느냐 하면 크레딧카드 7개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분이세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촉배부터 먼저 전달하시고 서기 목사님 나와서 위촉배 서울 명동교회 최요한 목사. 목사님은 중국 선교 전문가로 전 세계를 무대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특히 세계 선교 연대 포럼을 통해 선교사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헌신을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세미나와 집회 등을 통해 격려와 힘을 주시고 있기에 본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의 평생 명예회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회가 연약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국 가면은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지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교협은 몇십만 불을 움직이지만 목사회는 어려운 회비를 가지고 겨우 운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연회비 얼마를 이렇게 내면서 목사회 회원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000불. 맞죠, 목사님? 앞으로 한국에서 10여 분 이렇게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회가 재정이 한층 좀 윤활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예. 네. 두 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세 분이십니다. 네. 목사와 장로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세 분 장로님들께 다음 행사 때는 많은 장로님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최요한 목사님은 한국에 선교관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회 회장 추천이면은 다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 지속적으로 평생 명예 회원이니까 지속적으로 다음 회장님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목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평생 명예 회원으로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광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회가 작년 회기 목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600불. 요 돈 가지고 우리 이 이침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분에 넘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액수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은 분에 넘치도록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박황우 목사님, 박문근 목사님, 장석진 목사님, 김홍기 목사님, 이현숙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도 협력을 했고 교협에서도 협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줄 알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 48회기는 우리 목사님 개인들에게는 부담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행사를 하든지 되도록이면 부담 안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저 목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번 우리 목사회 총회 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죠. 강사 목사님과 수차례 대화 가운데에 다
다 회장이 됐으니까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품었습니다. 전에 직전 회장 박태기 목사도 내가 용서를 했고 부회장인 김진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용서하는 것 자체로 내가 50%의 치유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I don't care. 그러나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48회기를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쪼록 좋은 마음으로 목사회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회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전 진짜 반갑습니다. 앞으로 목사회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화합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우리 정순우 목사님 나오셔서 서기 광고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기님이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 오시면서 이 순서지를 가지고 오면서 아주 노심초사 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서기님께서 먼 데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신년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함께 좀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신년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신년 기도회 강사로 그리고 대뉴욕 지구 한인 목사회 특별 위촉 회원으로 섬겨 주시는 최요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뉴욕 지구 한인 목사회의 인쇄 실수로 목사회 특별 자문 및 증경 위원 명단에서 누락되신 박문근 목사님과 한문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에 청교도 400주년 맞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주제로 정구홍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장소는 이곳 뉴욕 만나교회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이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2월 7일과 2월 28일 날 1차, 2차 우리 금식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성회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버나스빌에서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행사,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욕 목사회 모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면 먼저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전원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전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고요. 전체 사진 끝나면 임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지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CBSN 신년 음악회 소식입니다. 암 환자 돕기 희망음악회가 1월 26일 오후 6시에 플러싱 타운홀에서 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며 우리 목사님들 부부, 선교사님들 부부는 무료로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요. TKC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가셨어요. TKC 안 왔습니까? 가셨어요. 아, 가셨군요. 예, 예. 예, 광고 한번 부탁했었는데 가셨네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정순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외에는
만찬 기도와 폐해 기도와 만찬 기도 우리 심하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s they are returning to their place of dwelling after fasting on 2020 New Year, American Korean Clergy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ervice, may your precious children and their lives be filled with the riches of the sovereign redemptive grace, Lord Jesus Christ, the immortal love of God, and the amazing work of Holy Spirit that emperors Suriname forever. 지금은 죄 가운데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0년 신년 기도회를 통한 목사의 또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기름과 사람의 심령을 힘있게 해주시는 양식, 오늘도 귀한 간사 목사님을 통하여 영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종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